농부의 딸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잡초를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이 잡초가요,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로 이 크는 거 하며 하기서 이만큼 잡초가 잘 된다는 건, 이 곡식이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잡초 제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공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게 꽃나무가 있기 때문에 꽃나무가 마음에 많이 걸리죠. 자, 이렇게 큰 애들은, 뿌리가 큰 애들은 이렇게 해서 뽑아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번 틀고 나면 바로 그냥 그쪽으로 대리장으로 갈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잡초 뽑는 거를 제가 이제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꽃나무 사이사이에 엄청 많습니다. 이게 외국종 꽃나무인데요. 아담초아를 제가 그때 18종, 그리고 24종을 샀거든요. 20종 넘게 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할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얘들은, 작은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크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엄청 힘이 들죠. 이 뿌리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덕배기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게 꽃나무거든요. 이게 꽃나무라서 얘는 꼭 살려줘야 됩니다. 꽃나무는 여기다가 심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큰 애들은요, 이걸로 이렇게 탁탁 털면은 끝나요. 제가 이거에다가 흙을 떨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퇴비장으로 물론 가지만, 퇴비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음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액비도 만들지만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흙이 끌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있게 던지나요? 퍽 떨어지라고요. 퍽 떨어지라고. 얼굴에 묻는 것도 한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턱이 아주 잘 떨리는 방법으로 지금 여러 번 치고 있는데요. 땅에다가도 치고 이렇게 위장 사이에도 치고 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제가 원하는 이 봉산이 네, 이게 만들어지죠. 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그 공간, 예, 저기 여기다가 꽃이를 이제 심을 거거든요. 꽃이를 심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깔끔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물론 제 발자국이 남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이제 가자. 제가 이걸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꽃밭에는요, 이것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큰 애들한테는 이것이 최고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왠 줄 아세요? 얘는 지렛대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렛대가 있죠. 이렇게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그걸 이렇게 한번 찍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요. 아주 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작은 아이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신 작은 아이들은 얘는 턱을 건드려 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요 부분이 이렇게 스탠으로 되어 있잖아요. 스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긁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긁어서 이게 저기 번거로우시면 그냥 무조건 흙을 건드려줘서 이렇게 한 손으로는 뽑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뿌리만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13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뿌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에 또 꽃나무가 있네요. 꽃나무가 있는 관계로 네, 조심조심 이 칼로 할게요. 여기 칼로 이 부분을 그럼 이제 이걸로 갈게요. 확실히 오른손과 왼손의 그 합작품인 것 같아요. 네, 오른손은 찌르고 누르고 왼손은 잡고 뽑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많던
네, 잡초도 이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었죠? 이렇게 던져도 돼요. 그래서 네, 흙을 떨어내는데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기차가 오네요. 이렇게 한번 찔러주고요. 왼손으로는 뽑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해오는 방식이었는데요. 얘는 꽃나무예요. 얘는 꽃나무라서 살려줘야 하거든요. 자, 이래서. 얘는 어디다가 심을 거냐면, 자, 여기다가 심을게요. 무종삽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삽으로 미장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액기를 주면 잘 살아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완성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를 사용을 해 볼게요.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만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아이고, 저까지 거 뭐 별 거야 이러는데요. 한번 해 보십시오. 잡초 뽑는 일이 네, 손가락, 손목, 허리, 어깨, 팔다리, 아이고야. 나 정말 못하겠어. 아이고, 도시로 이사 가야 돼. 네, 그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아마 하루 떼악뺏해서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 농부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당에 네, 잡초라도 좀 뽑아보시죠. 그러시면 와, 대박이다. 이 잡초라는 것이 네, 생명력이 아주 질기다는 거. 그리고요, 우리 사람들만큼이나 네, 이 잡초도 진짜 어떤 사람들 정말 아파서 정말 죽고 싶은데도 이놈의 질긴 이놈의 생명.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제가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뭐 우리 인생 별 거 있나요? 어쨌든 뭐 다니는 대로. 자, 이걸로는 심심하면 긁어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원하게 긁어줄 날이 있잖아요. 네. 한번 시원하게, 네, 자초를 한번 뽑아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네, 이렇게 자초를 뽑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탐이 나왔을까요? 제가 나중에, 네, 꽃까지, 꽃나무까지 다 심어 놓고요.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네. 좋은 날이 오겠죠. 좋은 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어느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이미 저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런 좋은 기회가 왔는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려고 합니다. 이런 순간들을 즐기고요. 그리고 이 유기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부심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 사시든지 간에, 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